네, 안녕하세요. 팔공입니다. 기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두 번째 토크 시작하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반응이 좋았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댓글로도 이제 요청해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재생 횟수, 다운로드 횟수, 이거를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유튜브나 팟빵에서 이렇게 재생되는 횟수를 봤는데, 일반 에피소드 재생되는 것보다 3배, 4배가량 많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확실히 이 길게 틀어가지고, 낮에 노동요나, 잠자기 전에 이렇게, 백색 소음식으로 좀 틀어 놓으시는 것들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재밌을런진 모르겠지만 기람 씨와 제가 한번 또 떠들어 보겠습니다. 기람 씨는 잘 지내셨어요? 예. 그냥 바빴죠. 저희가 또 맨날 바쁘죠. 네. 아우, 미세먼지가, 미세먼지가, 저, 목이 아직도 아파가지고, 아이고. 지금도 사실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 기람 씨는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아, 저도 나갈 때마다 꼭 마스크 하고 나가야 될 정도로, 너무 뿌예가지고, 좀 조심조심 다녔죠? 바깥에 나갈 때는. 저희 너무 안 좋아졌어요, 공기가. 이게 실내에 있어도 목 아프고, 눈 따갑고,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세먼지 밑밥을 까는 이유는, 제가, 저번 주, 이번 주 해가지고,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이번에 에피소드, 저는 녹음을 못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기람 씨한테 제가, 부탁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또 분량이 듣기도 네. 전에 너무 길게 나왔어요. 또 제가 또 이제 편집하고 만들다 보니까 욕심이 나서 생각했던 것보다 한 6분에서 한 8분, 9분 더 나온 것 같아요. 길면 좋죠. 좋은 것 같아요. 네. 물론 짧고 임팩트 강한 이야기도 재밌지만 길면 또 그만큼 또 스토리나 이런 게 있다는 얘기니까. 네, 그렇죠. 네. 좀 덜 아쉬울 것 같아요. 짧은 것보다. 아무래도 길면 저도 근데 이렇게 팟캐스트로 뭘 듣다 보면 네. 10분 15분? 집중해서 듣다 보면 10분, 15분 금방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벌써 끝났어? 막 이러면서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좀 길게 할 필요성도 있구나. 그래서, 이 팟빵에서는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네, 뭐라고 달았나요? 한 고수가 쓴 1호 휴지님. 네. 1호 휴지 유. 네네네. 네. 토크 형식 정말 재밌네요. 아, 감사합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될까요? 갱인데 경으로 오타가 난 듯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네네네. 꽁쟁이 님이, 네네. 자기 전에 잘 듣고 있다고, 네, 아우. 또 이렇게 가위 눌림 에피소드에다가, 네네네. 1,000원 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건, 빰빠밤빠밤빰빠밤빠밤 아주 축하될 일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첫 후원이었어요. 네. 후원, 네, 맞아요. 아우, 너무 이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닉네임 꽁쟁이님. 네, 꽁쟁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짝짝짝짝짝짝짝짝
아, 이게, 전 이거 하면서 댓글 달리는 거, 뭐, 좋아요, 하트, 구독자 늘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이 후원 들어오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이게 하트가 몇 개 빠방빠바바방 올라가면 정말 기운이 네. 나고, 아, 하는 맛이 그쵸. 나죠. 그리고 댓글이 달리면, 아, 아, 그쵸. 좋아해 네. 주시는구나, 관심 받고 있고, 뭐, 네. 관심이 있구나. 네. 그 다음 뭐, 댓글이 없으면, 아, 반응이 없으면 이게 재미있다는 건지, 재미없다는 건지, 네. 뭐, 뭔지 그 반응을 모르니까, 그런 게 되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네. 구독과 좋아요와 하트, 그 다음에 댓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작품에 관련, 에피소드에 관련된 거 아니더라도, 네네. 그냥 일상적인 얘기라도 이렇게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저 뭐, 잘 지내세요. 좀 제가 네 대답할 거. 아, 뒤에 고양이 소리가 너무 무섭게 들리는데. 아, 지금, 제가 오늘, 네. 그, 네. 늦게, 집에 늦게 편집을 회사에서 늦게 하고 또 집에 와서도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방금 전까지 했거든요. 네네, 그쵸. 아이고. 네, 오늘 놀아주질 못해서 지금. 아유, 놀아달라고. 네, 베리가 난리 났습니다. 아유. 그리고 희한하게요, 베리가 가만히 있다가 마이크만 키면 이렇게 울어대요. 마이크 욕심 있네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토커는 팔공씨와 네. 기람, 그리고 베리와 함께하고 있네요. 베리와 함께하고, 베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구석에 까미라고 있는데 아... 까미는 눈빛으로 대화합니다. 아니 사실은 저는 아까 말하려다가 네 말씀 못 드렸는데 그 토커를 저는 기대를 그렇게 기대치가 좀 낮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팔공씨가 그렇게 뭐 조회수가 뭐 우리가 올렸던 거 작품들보다 뭐 3배 4배라고 하니까 네. 이거 괜찮네요. 토크는 할만하네요. 이거 괜찮네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그 보면은 기간은 제가 정확히 못 봤는데 네. 그 재생 그 횟수가 일단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거 올릴 때 뭐 이게 그때 같이 뭐 신부님 마냥 뭐 이렇게 올렸었잖아요. 네네네. 다른 것들이 뭐 고 며칠 동안. 네. 뭐 600개에서 1000회 정도 재생이 됐다고 하면 그 시간 동안 이 토크 같은 경우는 네. 3000회 이렇게 재생이 됐더라고요. 어머나 어머나. 네, 그래서 아 듣고 또 듣고 많이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사실 이게 그 저희가 둘이서 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많이 어려움이 그쵸.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듣고 듣고 또 듣고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아 근데 그게 처음이라 네. 반응이 좋았던 거 아닌가요? 이거 그랬을 지금 수도 2회째부터는 확 죽는 건 아닌지 과연 3회가 네. 나타날 수 있을까? 아 이번 한번 올려봐야지 알겠죠 그래도. 네 그리고 오늘 잘 네, 하면 그쵸. 또,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요 진행 순서가 네. 제가 에피소드를 준비 못한 네. 대신에 뭐였죠? 아, 그 전에 올렸던 거 네. 열량 벌러 네네네네. 가자 에피소드 한 번. 아가야 열량 뭐. 벌러 가자죠. 아, 아가야 네. 열량 네, 벌러 아가야. 가자. 클래폰이죠. 저 이거 네. 발음 참, 예, 참 힘들더라고요. 열량. 네. 한번 듣고 네. 후토크, 그 다음에 네. 오늘 이제 신규 따끈따끈한. 에피소드. 따끈따끈한. 좀 전까지 제가 편집을 아이고,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목이 뭐였죠? 아. 모텔에서 생긴 일. 아, 모텔에서 네. 생긴 일. 제가 이렇습니다. 아, 그래도 팔공씨가 모텔에서 네. 생긴 일은 참여를 못 하셨지만 그래도 네. 그동안 많이 올리셨잖아요. 아, 뭐 안 나오는 목소리 부여 잡고 한번 해봤는데요. 아유. 이게 제가 원래 맑은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요 며칠 동안 계속 이게 갈라지면서 방시 아저씨 목소리 비슷한 게 계속 튀어나와요.
아,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방시 아저씨는 네. 그 어디서 나왔죠? 어, 그 보살들이 사는 마을인가? 보살들이 사는 네. 마을, 그다음에 어깨 위에 네. 귀신. 거기에 이제 대박이 아빠님 사연을 제가 이제 각색해서 네. 올린 건데 거기에 이제 박수무당으로 나오시는 형님분이십니다. 네. 앞으로 네. 자주 나올 거예요. 저희가 방시 형님 알면 알아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목소리가 방시 형님밖에 없습니다. 아, 또 여성 캐릭터도 또 많이 좀 갈고 닦고 계시잖아요. 트젠 여성. 아 그리고 그 아가야 열량 벌러 가자 듣고 그 팔공씨가 네. 하셨던 거 세 편 그것도 뭐 하시다가 뭐 에피소드 있으셨으면 네 간단하게 네.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이따가 일단은 그러면은 네. 아가야 열량 벌러 네. 가자. 듣고 오겠습니다. 알았어. 들으러 가자. 조선말 철정 때 강원도의 어느 두메산골에는 이상한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떠돌고 있었다. 이 마을은 워낙 깊은 산중에 자리 잡고 있어서 장에 가려면 꼭 앞산을 넘어야 했다. 밤에 혼자서 산을 넘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 산 중턱에 있는 오래된 신당에서 귀신이 나와 사람들을 잡아간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을 입구에 있는 주막에서 밤을 보내고 날이 밝으면 그 산을 넘었다. 어쩌다 밤에 산을 넘어야 하는 사람은 주막에서 일행이 될 사람들을 기다린 다음 꼭 여러 명이 짝을 지어 산을 넘곤 했다. 날이 어두워지고 비가 내리자 주막은 사람들로 북적댔다. 친구로 보이는 두 사내가 마루에 걸터앉아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이복이나 소를 팔았으니 술 한잔 사야지. 이복이 소 팔고 술 사면 남는 게 뭐가 있나? 어허, 그러지 말고 한 잔 사게. 아, 친구 좋다는 게 뭔가? 좋아. 정 그렇다면 나와 내기를 하나 하세. 내기? 내기 좋지. 내기라면 내 자신 있네. 자네가 저 앞산에 있는 신당까지 혼자서 갔다 오면 내 술값으로 열량을 내놓지. 단 그곳에 갔다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신당에 있는 물건 하나를 가져와야 하네. 그런 소리 말게. 다른 거면 몰라도 아 그건 싫네. 내 목숨이 뭐 열 개라도 되는 줄 아나? 이때 하얀 소복을 곱게 차려입은 젊은 여인이 등에 어린 아기를 업고 주막에 들어섰다. 아기는 배가 고픈지 앙앙 울고 있었다. 아주머니, 아기가 하루 종일 먹지 못해서 그러는데 먹을 것 좀 주세요. 먹고 싶으면 돈을 내, 돈을! 주막집 여자는 냉정하게 거절했다. 그런데 여인은 두 사내가 주고받는 이야기를 유심히 듣고 있더니 자기가 그곳에 갔다 오겠다고 했다. 사내들은 젊은 여자 혼자서는 위험하다며 급구 말렸지만 여인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산에 오르려고 했다. 줬어. 그렇다면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이것을 몸에 지니고 가시오. 한산애가 기둥에 걸려있던 낫을 여인에게 건네주었다. 아가야, 열량 벌러 가자. 여인은 등 뒤에 우는 아기를 달래면서 이렇게 말하고는 주막을 나섰다. 그녀는 드디어 신땅에 도착해 안으로 들어갔다. 신땅 구석에는 누가 켜놓았는지 초가 타고 있었다. 촛불에 비친 무시무시한 벽화가 그녀의 머리털을 곤두서게 했다. 옳지, 저걸 가지고 가면 되겠구나. 여인은 초가 꽂혀있는 촛대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여인의 머리카락을 와락 쥐어뜯었다. 그녀는 너무 놀라서 들고 있던 낫으로 허공을 수없이 갈랐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쏜살같이 산을 뛰어내려왔다. 주막에 도착한 여인은 사내들에게 촛대를 보이며 손을 내밀었다. 사내들은 열량을 땅에 던지고 주막을 뛰쳐나와 도망가 버렸다. 그녀는 이상한 느낌에 뒤를 돌아보았다. 아기를 쌌던 강포는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끔찍하게도 등에는 목이 없는 아기가 두 손으로 엄마의 허리를 꼭 껴안고 있었다. 그 이후 여인은 미쳐버려서 그 산을 헤매 다녔으며, 지금도 달이 없는 밤이면 그 산에서 아기 울음소리와 함께 처절한 여인의 음성이 들린다고 한다. 아가야, 열량 벌러 가자. 아가야, 아가야, 열량 벌러 가자. 네. 아, 네. 아가야, 열량 벌러 가자. 어, 발음 좋네요. 신경 좀 썼습니다. 아, 이건 진짜 처음 시작할 때부터 BGM이나 네. 음악이 너무 그 유튜브로 봤는데 영상이라 이게 너무 잘 어울리고. 이 아가야 열량 벌러 가자는 유튜브로 보시면, 네. 화면 연출이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그 네. 어땠어요? 아, 여기서는 팔공시에 또 여자 연기를 또 두 명이나 맡았잖아요. 아, 그렇죠. 먹고 싶으면 돈을 내, 돈을. 아주 주막집 여자분, 와, 주막집 아줌마 연기가 주모 연기가 아, 맞아요. 주모. 네, 네. 기가 막혔습니다. 애기 엄마 연기를 했는데 네. 이 주모 연기 그때 녹음할 때 네. 와, 진짜 왜요?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아, 계속했어요? 어색해가지고 네. 이 버전 저 버전 막 하다가 저거 건져서 저거 하나 썼습니다. 아무래도 자연스럽고
너무 좋았는데요. 잘 아우, 건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 이거 저도 유튜브로 이제 오랜만에 영상 봤는데 아 제가 만들었지만 재밌네요. 무슨 전 아니 음악이 네. 딱 제 취향이긴 해요. 아 저도 이 네. 열량벌러 가자에 나오는 모든 그 부금은 다 제 취향입니다. 아 제 저 앞으로도 그렇고 네. 그 이런 조선 뭐 조선 시대라든지 옛날 네. 요 시대 때 괴담 같은 걸 많이 해보고 싶어요. 재밌죠. 사극 같은. 네, 저도 좋아해요. 네, 기람 씨 작가로서 한번 도전. 아, 네. 킵해놓겠습니다. 메모장에 적어놓겠습니다. 아, 아 언제가 될지 모르겠네요. 한 빠르면 반년 뒤? 네. 아 지금 이렇게 킵해놓은 게 많아가지고 아. 아 지금 빨리. 네. 하기로 했던 게 너무 많아서. 네. 뭐 팔공치도 아이디어 생기면 저한테 주고 네. 저도 뭐 그 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뭐 생각해놓은 게 있으면 좋은 스토리 있으면 막 적어놓고 아 그렇게 이제 하고 싶은 것 그런 건 많은데 시간이 조금 저희가 딸려서 네 좀 아쉽네요. 네. 그렇죠 지금 뭐 네. 뭐 당장 할 수 있는 뭐 해야 되는 생활해야 지금 되는 네. 지금 이 토크온도 모든 사람들이 다 자고 있을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일과를 끝내고 본인의 침대로 따뜻하게 이제 들어가 있을 때 저희는 마이크를 켜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와이프들의 눈치를 보며 없는 말 있는 말 고양이 네. 구박을 받아가며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그러겠습니다. 이거 할 때 아 이거 네. 유튜브 댓글에 네. BGM 때문에 집중이 깨졌다는 분이 계세요. 네네네, 그쵸. 그럴 수 네. 있죠. 근데 저는 네. 이때 이거 만들 당시 이 BGM에 이 네. 부금이 중간에 아마 제 생각에는 네. 나무아미타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그 사도에 네. 나오는 그 시작 영화 시작과 동시에 나오는 그 굿 같은 뭐 그런 있잖아요. 네. 예, 예. 무슨 경인지 굿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네. 그때 이거 굿. 만들 당시 네. 네. 만들 당시에는 뭐 읽어봤는데 지금 까먹어서. 네. 근데 이거 영화 봤을 때도 그렇고 이것 때문에 너무 빠져가지고. 저 와이프가 저보고 미친 놈인 줄 알았대요. 아 왜요? 밤마다 제 이 리듬이 너무 좋아서 아 힙합 듣듯이 막 고개 까딱거리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들었거든요. 꽂혔군요 거기에. 네. 근데 이 저 아. 약간 그 사물놀이라든지 판소리 네. 그다음에 이런 뭐 경 불경이라든지 네. 이런 거 꽂힐 때는 또 엄청 들어요. 저도 그 사도 영화 봤는데 네. 왜 그 꽹가리나 네네. 그렇게 막 굿이나 그 할 때 그걸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네. 굉장히 뭔가 이렇게 영이라고 해야 되나 귀신을 뭔가 이렇게 위협을 가하는 느낌. 네. 이게 솔직히 그 영화에서 볼 때는 되게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이게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신 분도 무슨 마음인지 제가 이해는 해요. 네 이해는. 그러니까 의견은 다 다를 수는 있는데 그렇군요. 근데 영화관에서 저도 굉장히 시끄럽다고 느끼긴 했어요. 근데 그게 아, 이제 극장에서 그 보셨어요? 유튜브 그 댓글 다신 분한테는 약간 집중이 깨질 정도로 느껴지지 않았나. 예. 이게 네. 제목이 뭐였던가요? 제가 뭐 적어놓은 것 같기도 한데. 아 댓글 댓글 보기 보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잠깐만요. 아니네요. 아, 팟빵이네요. 아, 팟빵에. 네, 있네요. 팟빵에 가신 것 같은데요. 그, 음악이 너무 찾았습니다. 좋다고. 네. 네. 만조상 해원경. 네. 이게 무슨 뭐 조상의 모를 달래는 뭐 그런 거라고 제가 그때 검색했었던 것 같은데. 네. 뭐 하여튼, 저는 이거에 너무 네, 빠져 있었어가지고. 조상을 달래는 음악이라고 하기보다는. 너무 이렇게 시끄러운데. 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뭐, 진지, 뭐, 이런 거, 뭐, 잡서시지도 못할 것 같은데, 너무 시끄러워서.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어쨌든. 영상 만들 때 저 이거 되게 재밌게 만들었어요. 그때, 네.
그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전설의 고향처럼 이렇게 좋은 영상들을 네. 지나가고 아 그게 너무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만화처럼 아니면 혹은 그 EBS 같은 데서 잠깐 나오는 뭐 그런 만화 같은 거 있잖아요. 짤막 1분짜리 막 네. 그런 네. 그런 것처럼 그때 만들었어가지고 참 재밌게 만들었던 게 기억이 있네요. 아. 아직 유튜브 여러 영상 못 보신 분들은 한 번만 네. 한 번씩만 봐주시면 네. 그다음에 좋아요 해주시길 네. 바랍니다. 네, 열량벌러 가자였습니다. 아, 네. 아이고. 이게 네. 제가 죄송해요. 제 고양이가 너무 울어가지고 오늘따라 엄청 네 엄청 정신을 울어요, 못 차리겠네. 베리아 카스타 이제 나 베리아 열량 벌러 가자. 아, 아 그리고 이거 네 그 주막 씬에서 아저씨들 네. 얘기하는 것도 좋았어요. 연기가 이것도 방시 아저씨 목소리인 거죠? 아 근데 그 아저씨들의 호승심 때문에 네. 아 이거 좀 비참한 좀 최후를 맞지 않았나. 이게 다 네. 못됐어 옆에 있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네. 이게 어쩔 수 없나요? 네. 아니 공포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네. 꼭 좀 이렇잖아요. 좀 뭔가 좀 승질나게 하는 옆에서... 사람을 승질나게 그런 인물들도 나오고 뭐 스토리도 뭐 그렇게 흘러가긴 하는데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아가야 열량 벌러 네. 가자. 오랜만에 또 보니까 정말 좋네요. 네. 만들어 놓고 사실 이렇게 잘 안 보거든요. 기람 씨는 보나요? 아 저 이게 짧은 건 보는데. 긴 거는 네, 긴 거는 저도 한 많이 들으면 한 두세 번? 두세 번. 네. 그렇군요. 원래 그 이번에 토크 두 번째 하는 토크 할 때 네. 그 제가 최근에 올린 게 그 살해 현장 청소 아르바이트랑 가위 눌림이랑 맞아요. 그다음에 영적 능력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네, 네,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모텔에서 있었던 일라든지 혹은 다른 걸로 해서 이렇게 준비하려고 그랬었는데 지난번에는 토크를 못했잖아요. 네, 제가 그렇죠. 시간이 안 돼서 그래서 네. 요 세 가지 작품 얘기 좀 잠깐 하고 갈까요? 네. 이거 왜 선택하게 됐는지랑 뭐 하실 때 뭐 네.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선택한 거는 별 이유 없습니다. 그냥 제일 그냥 아 내가 쉽게 빨리 할 수 있겠다. 분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으니 라고 했으나 네. 아 영적 능력은 짧았죠. 예. 3분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냥 이거는 약간 괴담에서도 약간 그 잠깐 이렇게 네. 괴담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이게 번역 괴담인데 어렸을 때 뭐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았어요? 분신사바 아니면은 아 그렇죠. 네, 뭐 어디 노크하고 눈 감고 뭐 하고 그러면은 귀신 볼 수 있대 막 초등학교 때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아 저는 그거 했던 거가 기억나는데요. 그 뭐지? 그 약간 최면술이라고 해야 되나? 최면술이요? 네, 그 기억나요? 아 저희 저 초등학교에서는 그게 유행해가지고 어느 동네 살았어요? 아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게 마지막에 너는 지금 어디 있고 뭐뭐게 있고 너의 심리 상태는 뭐고 하다가 마지막에 귀신이 너를 부른다 뭐 나와서 귀신의 손을 잡아라 이렇게 정확한 말은 기억 안 나는데 잡아라 잡아라 하면은 눈을 이렇게 아니 그 일단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눈 감고 맞은편에서 이제 체면을 걸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에 나와서 손을 잡아라 하면 이게 손이 올라가요. 이게 아 진짜로 이게 손이 그래요? 예 너무 신기해가지고 나도 제가 이제 그걸 익혀가지고 제가 반 아이들한테 막 해줬는데 거의 진짜 100% 다 올라갔어요. 이 손이 귀신아 나와서 뭐 손을 잡아라 잡아라 하면 올라가요. 이게 완전 그때 세 번 기람 씨 네? 완전 인싸였네요. 반 친구들한테 다 해주고
그 약간 최면요법이라고 해야 되나? 어우, 그럼 전 완전 지금 생소한 얘기예요. 처음 듣는 얘기. 아, 네. 아, 근데 제가 네. 초등학교 때 그 원래 그 외국에 있다가 지금 중간에 한국에 와가지고. 아, 맞죠. 네, 네. 그래서 거의 6학년 뭐 곧 졸업할 시기에 왔기 때문에 네.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일본에 있어서 하나코상. 아. 일본에서 하나코상이라든지 지금 번역 괴담들의 일본 그 투 채널 네. 투 채널 괴담에 있는 내용들이 저한테는 더 익숙한 그런 괴담들이에요. 아, 그렇죠. 뭐 쿠네쿠네라든지 네. 뭐 그런 느낌도 일본스럽죠. 그런 것도 일본스럽고 무슨 계단을 몇 번 올라가서 세다 보면 없다든지 뭐 아. 화장실 끝에서 세 번째 노크에서 뭐 하나코상 뭐 이렇게 놀자 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계담이 약간 그래서 제가 원래 이 공포 채널 할 때 일본 계담을 직접 번역을 해볼까 했는데 네. 쓸만한 게 없었나요? 아니요, 그 가끔 제가 찾고는 있는데. 제가 너무 만만하게 봤던 것 같아요. 아. 시간도 없고. 아, 이런 건 내 취향인데, 그런데. 항상 이게. 저희는 그런 것 같아요. 출발은 좋아. 출발과 네. 시작, 야, 이거 하면 되겠다. 근데 시간이 안 돼, 시간이. 그러다 보면, 아. 아, 몇 시간 까먹고, 하루 이틀 까먹고, 아, 해야 되는데, 생각하다가. 아. 에이,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하자. 벼락치기로 하죠, 네. 항상 또. 네. 아, 이것도 제가 어제 새벽에 녹음하고 80시간 그렇죠. 하루 종일 편집해가지고 아유 얼마나 오래 걸렸냐면은 저희가 이 토크 녹음 시작하기 직전에 직전까지 직전에 삐삐삐 아, 처리해주세요. 네네 기람 씨한테 이제 네네네. 톡이 왔어요. 네네 물음표로 언제 되냐 언제 되냐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래 걸려서. 대신에 이번에 에피소드 많이 준비 못한 대신에 길고 네네네. 정말 신경 많이 썼어요. 근데 이번 그 되게 좀 잔인합니다. 네. 아 맞다 이거 고어하기 때문에 안내 네. 문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작품은 좀 네 그 제목에다가 네, 혐오스럽거나 뭐, 약간 좀 네. 혐오스러울 네, 수 있어요. 굉장히 네. 내용도 혐오스러운 내용인데, 네. 근데 이게 그래도 댓글로는 네. 그 출처 거기 댓글로는 뭐 아 뭐 역시 고전이 최고지 이런 아 거죠. 이게 고전인가요? 그런가 아. 봐요. 뭐 몇 년이 지나야 고전인 건지 모르겠지만 역시 명작은 명작이네요. 뭐 이러면서 많이들 읽어보셨던 그런. 단편인 거죠, 이거는. 네.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최대한 그래도 제가, 혐오스러운 소리는 나오지만, 기대되는데요? 네. 신경 쓰이지 않게 최대한 만들어 봤고요. 네. 네. 이따가 들어보시면, 네. 기람씨도 완전 지금 아직 못 들어본 따끈따끈한 네, 거잖아요. 그쵸. 아, 제가 이거 편집하면서, 네. 이거 한번 중간에 상담 좀 하고 싶은데 상의 좀 하고 싶은데 예. 기람 씨도 이제 시간이 안 되니까 아, 너무 예의 바르게 예의하시는 거 아니에요? 방청객입니다, 방청객. 네. 예. 여러분 이게 지난번 거 모니터를 저희가 해보니까 네. 기람 씨가 제 말을 자꾸 잘라먹고 서로 말이 서로 씹힌다고 지금 굉장히 서로 신경 쓰면서 얘기하고 있어서 그래요. 네, 저도 아까 참았다가 말한 것도 있고 계속. 아우 토크온 일부 보니까 제가 너무 잘라먹고 들어가가지고 네. 아 확실히 긴장을 해가지고 막 서로 할 말만 생각해가지고 막 따발 네. 근데 그게 더 재밌었을 수도 아, 있어요. 아 너무 중구난방 네. 아니었나. 지금도 너무 중구난방 원래 지금 이 가위눌림이랑 살해 현장 얘기도 해야 되는데 아 그러네요. 대뜸 또 네 아까 그 뭐야 오늘 소개할 에피 네. 얘기하고 있고 막 아, 막, 좀, 말도 막 꼬이고, 아, 말도 막, 평소에 뭐, 이 정도까지 못하질 않는데, 어우, 말도 꼬이고. 이게, 확실히. 하루 일과 다 마치고, 네, 네 밤에, 네.
아, 에너지 쥐어짜서 하다 보니까 확실히 머리가 맹한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선정했던 거 알려주셔야죠. 영적 능력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랑, 아, 이거를 말씀하셨고. 네. 아, 가위눌리. 혹시 가위 눌려보신 적 있으세요? 저 있어요. 아, 맞다. 80씨. 제가, 네. 제가 그 요즘에도 눌린 적이 최근에도 있었고, 제가 가위를 처음 눌려본 게 중학교 때예요. 아. 중학교 여름 때 저희가 얘기했 그때 일본이었나요? 일본? 아, 그러니까 한국에 왔을 때? 아니요, 그때는 한국이었어요. 아, 고등학교 1학년인가 중3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거 혹시 소재 될 만한 거면은 아예 얘기합시다. 뭐 어차피 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반년 뒤나. 아니, 이거는 네. 근데 네, 내용이 정말 짧은 거라서 네네네. 제가 그때 어머니랑 네. 저희 어머니랑 저랑 네. 거실에서 이제 같이 있었는데 네. 그때 살던 집이 굉장히 오래된 집이었어요. 정말 그 올 우드로 된 집 있잖아요. 옛날 네, 나무. 네, 네. 바닥도 나무 그 그걸로 돼 있어서 미싱미싱 걸어갈 때 끽끽 소리 나고. 네, 맞아요. 맞아요. 모든 몰딩과 문과 네. 이런 것들이 다 나무로 돼 있는 네. 그래서 바퀴벌레도 엄청 많고 그런 집이었는데 1층이 그때 상가고 네. 2층이 통짜로 된 그런 주택이었어요. 아. 근데 그 굉장히 춥습니다, 그 집이. 근데 그때 제가 거실에 이제 전기장판을 틀어놓고 엎드려서 TV를 보다가 잠들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옆에서 그때 무슨 뭐 바느질을 하고 계셨나 그랬던 것 네. 같아요. 근데 그 TV 보고 엄마 보고 이러다가 잠들었는데 잠든지 안 잠든지도 모르게 제가 그 잠들었는데 그 상황 그대로 이어지는 느낌 있죠. 정신을 좀 깨어있다는 느낌인가요? 그쵸, 잠들은 건데 네. 잠든 자신을 봤다? 그, 이런 건가요? 아니요, 현실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 뭔가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니요, 실제로 잠든 줄도 모르게 그냥 이어져서 그 현실 그 있었던 상황이 이어져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가위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엎드려 있었는데 난 잠든 줄도 모르고 그냥 깨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잠들면서 가위가 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엄마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네. 근데 뭔가 그때 느낌이 되게 안 좋았어요. 저 옛날 집이라 거실이 크게 있고 그 안방이 현관문 쪽에 있으면서 오른쪽 구석에 복도식으로 제 작은 방들이 있었어요. 제 방이랑 동생 방. 네. 근데 그 조그만한 복도 쪽이 되게 어둡고 그런데 그쪽에서 갑자기 아, 너무 소리가 무섭다.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끽끽 소리가 들리는데 누군가 흰 소복 같은 느낌이에요. 아, 뭐야. 소복이 보인 게 아니라 이게 점점 끽끽 소리가 맞춰서 저한테 다가옵니다. 근데 그 거실 끝머리에서 그 복도 쪽까지가 한 8m에서 한 10m 거리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점점 다가오는데 제 눈에는 그것과 저희 어머니가 같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한테 소리를 칩니다. 아, 너무 무섭다. 엄마. 근데 목소리가 안 나와요. 아. 근데 난 엄청 크게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근데 엄마는 듣지도 않고 계속 바느질을 하십니다. 근데 그 끽끽 소리가 계속 다가오면서 제 코앞까지 왔어요. 얼굴은 안 보이고 얼굴은 안 보이고 그냥 그쵸. 하얀 소복 완전 하얀 소복과 이 그 발은 안 보이는데 이렇게 치마 같은 거 이렇게 차면서 걸어오잖아요. 그런 네. 느낌으로 그래서 그 무슨 귀신이라고 할지 그 존재가 제 코앞까지 와가지고 멈춥니다. 근데 저는 고개를 돌리지도 못하고 잠깐 그렇다고 네 어디서 많이 본 것 소리도... 같은데 이거 그래요? 꼬마 유령 캐스퍼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예, 그래가지고 아니 너무 하얀 소복이 온다 그래 하니까 어 갑자기 어 가만 어 꼬마 하얀색 하얀색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그 여자분이에요. 네. 그래서 다가와서 제가 소리도 못 지르고 네. 고래고래 엄마 엄마 불렀는데 대답도 없으시고 아. 그러다가 이 존재가 점점 무릎을 또 구부립니다. 이렇게 아. 제 쪽으로 이렇게 숙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딱 하고 윽 하면서 제가 깨어났는데 어, 저희 엄마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고 제가 엎드려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오른쪽 팔이 네. 완전 마비가 와서 어. 전기가 오더라고요. 아 뭔지 알아요. 아... 네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아, 나 오늘 아침에 그랬는데. 아, 이게 옆으로 자면 그 생기는 아시죠? 현상이잖아요, 그거. 에이, 팔, 힘이 안 들고. 그 피 안 통해가지고, 어, 너무 아픈 거고. 피, 아. 어. 이게, 오, 아... 힘이 안 들어가니까 넘어져요, 자꾸. 이게 부러진 것처럼 막. 아니, 그 너무 아파가지고, 그거. 무서운 거 이겨낸 거 아닙니까? 아유. 그거 나빠가지고 어 가만 있어봐 어 너 무서워서 깼는데 어 어 팔이 어 어 아. 팔부터 좀 아이 아 참 그래서 막 이렇게 있다가 엄마한테 아 소리 지르는 거 부르는 거 못 들으셨냐고 제가 그랬더니 코고 뭐 전혀 못 들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뭐 코 고는 거 같더라 그러면서 제가 뭐 코를 아, 골았는지 장꼬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제가 처음 가위 눌렸던. 아...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아, 이제 가위 오는 느낌이 알잖아요. 어떤 건지. 어... 아, 요런 게 가위구나를 알고 나서부터는, 뭐, 조금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가위 눌리는 법이 따로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뭐, 어떤 거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엎드려 잔 것처럼, 네. 이, 가슴 쪽이나 이런 데를 압박하면서 자면 아... 이 가위 눌리기가 쉽대요. 그 약간 그건가 피가 약간 좀 저도 가위 한번 어렸을 때 좀 한 두 번 정도 눌렸던 것 같은데 뭐 귀신의 네. 뭐 봤다기보다는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안 움직이는데 되게 웃긴 게 나는 앉아 있는 것 같아. 시선은 시선 앉아 있고 엄마 맞아요, 맞아요. 엄마를 보이고 몸이 안 움직여 계속 이렇게 이렇게 물먹은 솜처럼. 그게, 그래서 가슴 눌렸을 때 이제 가위가 눌리기 쉽다는 게, 뭔가 이게 피가 안 네. 통해서 그런 거 아닌가? 네. 그런 거, 맞은, 거 맞는 거 같아요. 아, 약간 그런 느낌 압박, 비슷하니까. 압박, 예, 네. 몸이 압박을 당하면서 이렇게 잠이 들면 눌리기가 쉽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고양이 키우시는 네. 분은, 자다가 고양이들이 이제 배 위나 가슴 위에 올라와서 같이 잠이 들면 눌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팔을 안쪽으로 구부리고 엎드려 자세요. 아. 아 그래서 저 어렸을 때 무서울 때는 그 무섭다고 하면 어머니가 베개 밑에 네. 이제 가위를 넣어주셨거든요. 네. 아, 그게 약간 네네. 그 믿어서 아니 그니까 의지가 돼서 그런지 뭐 그런 꿈을 좀 들꾸게 되더라고요. 좀 무서운 거나 뭐 아니면 가위 눌린 거. 근데 그런 가위 있잖아요. 뭐, 그, 어머니, 어렸을 때 이제, 실 자른 그, 시커멓고 큰 가위 있잖아요. 그거. 무서운. 오히려 더 그게, 무서워. 잠들기 전에 그게 더 무서워. 이게 벌려져 있어. 아, 꼭 이거, 그리고 다물면 안 되고 어머니가 이렇게 벌리셔서, 이렇게, 가위를. 벌려야 된대요. 아, 벌려야 된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 오히려 그게 더 신경 쓰이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또 다음날에 일어났을 때 그래도 무서운 꿈은 안 꾸고 뭐 가위 눌렸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가위 먼저 찾아가지고 놓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나요? 가위는 안 눌리는데 잠버릇이 안 잘못하면 좀 머리에 좀 잘려있고 잘리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머리카락이? 아이고, 잠버릇 험한 사람은 안 하는 걸로 네. 안 하는 걸로 많은 분들이 또 가위 눌림 경험 많으실 텐데 이 가위 눌림이 정말 무서워요. 제대로 눌리면 저는 최근에 눌렸던 게 또 이제 막 악마 같은 게 보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베리가 가슴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가슴 위에 베리가 눌렀던 거 아니에요?
아, 베리가 한번 꿈속에서 네. 울면서 깨워줘가지고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도 이제, 이제 현실에서 울고 있었는데 고양이가 진짜 그런가 봐요. 제가 아는 형님은 감기 네. 몸살이 심하게 와가지고 이렇게 옆에 누워가지고 네. 이렇게 막 신음소리 내고 있었대요. 근데 고양이가 자기 사료를 물고 와가지고 입 주변에 떨어뜨려줬대요. 아 진짜 배고파 보여 그런가? 아니 진짜로 나 그거 보고 와 고양이 뭐야 뭐지? 어 고양이 한 마리 키워야 되나? 아 뭔가 약간 챙긴다는 느낌? 주인을? 어 되게 영특하구나 그 생각이 들었죠. 아 전 영물이라고 하죠. 아 제 강아지가 좀 비교된 제 강아지 예전에 키웠던 시츄가 도착했어요. 네. 집에 도착하면. 처음에 막 저다가 자기 밥그릇을 가요. 밥그릇을 네. 그 알죠? 그 빨간색 두 개 빨간색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뭐 두 군데 넣을 수 있는 구멍 약간 이렇게. 근데 그거를 네 사료랑 그거를 물이랑. 앞발로 그 즐겨싸움 알죠? 그거 뒤집 앞발로 그걸 그 모서리 딱 눌러요. 그러면 그게 뒤집혀요. 뭐 하냐고. 빨리 밥 주라고. 뭐 하냐고. 아, 그래. 너무 비교가 돼가지고. 네, 강아지도 영특합니다. 고양이도 영특하고. 일단, 뭐, 반려묘 견들은 사랑이죠. 네. 사랑이죠. 배도 주는 만큼 더 주니까. 배로 주니까. 네. 그 보상을 네. 받아요. 저희 키우는 네. 사람도. 위로가 되고 더 얘기를 나누고 싶죠 네. 지금 이게 모텔 생긴 일이 이게 러닝 타임이 길어가지고 이게 빨리 예. 아 그러네요 일단 사례 현장 청소 아르바이트는 다음에 하는 걸로 얘기하는 네. 걸로 중구난방이네요 또, 아이고, 또. 아저씨 두 사람이 또 아주 그냥 사담을 예. 이렇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네네. 이제 기람 씨도 네. 되게 궁금해하실 텐데 저도 지금 완성본 네. 체크를 완벽하게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지금 같이 들으면서 뭐 어떤지 네.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1부, 네. 2부로 제가 나눴고요. 1부는 뭐 10분 네. 정도로 끊었고요. 2부가 20몇 분, 26분 나올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총 한 36, 네. 7분 나올 건데 우선 너무 대답 잘하시는데 아, 대답 좀 잘라줘야겠다. 이게 너무 지저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대답 충이 돼버려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오히려 대답 억울어 같아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1부 먼저 듣고 다시 네. 돌아오겠습니다. 자 기람 씨 한번 소개해 따끈따끈한 주시죠. 신작 모텔에서 생긴 일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큰일이다. 초등학교 때
엄마가 아끼던 200만원짜리 도자기를 깼을 때보다 더 혼이 날 것 같다. 물론 그 도자기보다 비싼 건 아니지만 욕실에 나뒹굴고 있는 이 육체는 자칫하면 내 인생을 망쳐버릴 수도 있다. 어쩐지 너무 쉽게 모텔까지 데리고 오라 했는데 사람 일이란 새옹지마라고 말도 안 되는 일이 터져버린 것이다. 아이씨. 엄마의 환한 얼굴과 이제 한 달 후면 결혼하게 될 나의 피앙세, 정아의 실망한 얼굴이 오버랩되기 시작한다. 2시간 전 채팅에서 만난 가출 소녀와 20만원으로 밤을 같이 보내기로 약속하고 약속 장소로 갔다. 자동차 히터를 틀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긴 머리를 찰랑거리며 내 키 정도 되어 보이는 훤칠한 여자애가 나타났다. 여자애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커다란 링 귀걸이를 하고 있었고 그것이 더욱 그 애를 섹시하게 보이게 했다. 차에 여자애가 타자마자 요즘 상업 중인 신도시 주변의 모텔들을 찾았지만 룸이 없어 한참이나 헤맨 후 허름한 파라다이스라는 이름의 모텔 203호로 들어왔다. 그때까지만 해도 좋았다. 먼저 샤워한다며 욕실로 들어간 애가 한 시간이 넘어도 나오지 않아 들어가 봤더니 욕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게 아닌가. 인공호흡도 10분이나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의학도인 내가 보았을 때 완전한 사망이었다. 전혀 가망이 없는 사인은 후두골 함몰로 인한 뇌진탕으로 보였다. 바닥에 미끄러져 세면대에 부딪힌 것 같았다. 뭔가 소리가 났겠지만 난 그때 방에서 한창 에로 비디오를 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이 이름도 모르는 여자의 시체를 망연히 바라보고 있다. 아이씨. 처음엔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 애는 미성년자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원조교제에 대해 말이 많은데 큰 종합병원 원장의 아들인 의대생이 그랬다는 게 언론에라도 나오게 된다면 내 앞날은 끝장이다. 그리고 엄마는 얼마나 화를 낼 것인가. 금이야 오기야 키워놓은 아들이 이런 쓰레기야 밤을 보내려고 했다는 걸 아신다면. 생각만 해도 몸소리 쳐진다. 그리고 정아,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결혼 준비가 착착 진행 중인데 신랑 될 사람인 내가 다른 여자랑 모텔에 들어왔다는 걸 안다면 우리의 혼사는 그걸로 끝장이다. 씨,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을 하자, 생각을. 명석한 두뇌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내가 아닌가.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이 지옥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욕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30분쯤 고민하니 흥분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다. 생각을 정리해보자. 우선 이 파라다이스란 모텔의 위치는 신도시이다. 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초저녁이었지만 인적도 드물었고 내가 아는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이 근처에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물론 나와 이 여자애가 모텔로 들어서는 걸 본 사람이 있다. 모텔 프론트에 혼자 앉아있던 아르바이트생으로 보이는 빨간 머리의 20대 초반의 청년. 그 녀석도 잠시 동안 나를 본 걸로 내 얼굴을 완전히 기억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 달아나자, 씨.
이대로 시체를 두고 달아나버리면 되는 일이다. 시체를 발견한다고 해도 같이 투숙했던 나를 찾을 수 있을까? 잠시 동안 생각한 후 나온 대답은 찾을 수 있다였다. 난 빨간 머리에게 주차를 맡겼었다. 자동차 키를 건네주는 나에게 녀석은 분명 이렇게 말했다. 와우, 저 빨간색 제규어가 정말 손님 차요? 한번 꼭 몰아보고 싶었는데. 조심해서 다뤄줘요. 마음 푹 놓으세요. 빨간 머리는 내 차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왜 나의 귀중한 애마를 녀석에게 맡겼을까? 정말 땅을 치며 후회할 일이었다. 빨간색의 제규어를 가지고 있는 20대 후반의 청년은 국내에 몇 명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대로 시체를 두고 달아난다면 분명 잡히고 말겠지.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래, 업고 나가면 된다. 어디가 갑자기 아픈 것 같이 해서 급하게 업고 나가면. 아, 갑자기 우리 클럽 멤버 중에 한 명인 재찬이의 말이 떠올랐다. 작년 겨울인가? 재찬이가 여자를 꼬셔서 러브호텔에 갔었는데 그때 그 여자애가 갑자기 복통을 일으켜서 급하게 응급실로 데리고 간 적이 있다고 했다. 와, 말도 마. 진땀 뺐다니까. 옷을 벗기고 침대에 딱 눕히는데 갑자기 배를 잡고 뒹구는 거야. 환장한 줄 알았다니까. 야, 재미 보러 갔다 그게 웬 본변이냐? 아, 웃지마. 아무튼 그렇게 급하게 들쳐갖고 모텔에 빠져나오는데 프론트에서 나를 막 붙잡는 거야.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말이야. 나더러 주민등록증을 내놓으라고. 아니 왜? 생각해봐라. 그 여자애가 죽기라도 하면 내가 죽였는지 아니면 진짜 아파서 죽었는지 모르잖아. 모텔 같은 숙박업소에선 살인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도피 중인 수배자들도 많아서 그런지 그런 경우엔 되게 민감하더라고. 재찬이를 공경에 빠뜨렸던 여자는 분명 재찬이의 등에서 신음도 하고 꿈틀거렸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도 프런트는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꼼짝도 하지 않는 여자를 업고 나가면 빨간 머리는 어떻게 할까? 모텔에서 하룻밤을 묵고 남자의 등에 업혀나가는 여자. 이것만큼 이상한 광경도 없을 것이다. 희미하게 보이던 빛이 사라져버렸다. 이대로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난 욕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시체가 원망스럽기만 했다. 이 시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면 되는데. 가만, 데리고는 못 나가지만 가지고 나갈 수는 있다. 그래, 어차피 이 여자는 지금 시체가 되어 있고 시체란 건 결국 고깃덩어리하고 마찬가지다. 그럼 가지고 나가면 된다. 난 시체의 허벅지, 팔을 만져보았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근육과 같은 탄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목욕을 한다고 욕탕 안에 온수를 받아 놓아서 욕실의 온도가 따뜻해 아직 체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누워있는 시체를 돌려 등을 살펴보았다. 혈액 응고가 시작되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반도 보이지 않았다. 사후경직도, 혈액 응고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나에겐 정말 큰 행운이다. 그리고 나의 해부학 성적이 A+라는 것도. 아이씨, 열심히 공부하기 잘했다니까. 이 시체를 불회한 다음 큰 가방에 담아가지고 천연덕스럽게 나가면 된다. 어? 혹시 프론트에서 빨간 머리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 여자분은요? 이렇게 되면 곤란해진다. 이 모텔의 프런트는 현관의 정면에 위치해 있고 프런트의 눈을 피해 현관으로 나가는 건 불가능하다. 가지고 나간다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었다. 결국 이 큰 키의 시체가 일어나서 성큼성큼 걸어 나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이다. 큰 키. 어? 큰 키. 큰 키. 난 거울을 한번 보았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룸으로 들어가 모텔의 뒤쪽으로 나 있는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상가들만 좀 있을 뿐 주택은 거의 없었다.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내 예상대로다. 모텔이란 곳은 건물의 디자인에 많은 신경을 쓴다. 이 파라다이스 모텔도 마치 궁전같이 보이게 짓느라 벽돌을 돌출시키게 하는 형식으로 지어져 있다. 내 머릿속은 퍼즐을 끼워 맞추듯 작전에 필요한 여러 조건을 검토하고 있었고, 결론은 이 시체를 걸어 나가게 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자, 그러자면 일단 수술 도구들이 필요한데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톱과 여러 크기의 칼들, 남자용 가방과 여자용 가방 몇 개, 그리고 쓰레기 봉지와 청테이프와 모자. 자, 그럼 모텔 탈출 작전을 시작하자. 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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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씨가 자제해달라는 표현이죠. 와우. 아무튼, 와, 이거 오늘 편집한 거 맞아요? 네. 오늘. 아, 이거 너무 이게, 와, 완성도가 이거. 괜찮나요? 네. 자화자찬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좋은데요, 저는? 저도 그, 만들면서. 네. 너무 그, 녹음본. 연기를 네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도. 아, 근데 많이 부족한 게 많아요. 그냥 아주. 아, 근데 목소리가 일단 제가 네. 좋아하는 목소리로 딱 해주셔가지고. 아니, 이게 중간중간 효과음 BGM 이게 너무 이게 장난 아닌데요. 이거 오늘. 와. 너무 진짜? 조잡하지 않나요? 괜찮나요? 예. 네. 전 이게 좋은데요. 분위기가? 괜찮죠. 예. 네. 아, 박수. 아직 뭐 아, 너무 좋은데, 내용상 진짜? 뭐 진행되진 않았는데 주인공이 일단 굉장히 아 맞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1부 끝났잖아요. 네. 아 1부 들었습니다. 저희 1부 들었고요. 13분 나왔네. 아, 13분. 좀 이게 파렴치한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죠. 원조 그, 교재를 또 네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다 나쁜 놈들이에요, 괴담들.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좀, 저도 연기하면서, 약간, 너무 파렴치한이니까, 약간 거부감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팔공씨가 용기를 주셔가지고, 네, 녹음을. 이런 마치긴 말 했는데, 하면 좀, 네. 실례인가? 뭐가요? 되게 잘 어울렸어요. 그런가요? 네. 근데 그런가요? 목소리나 제가 이 목소리가 참 좋은 게 연기도 이번에 좋았던 게 되게 나쁜 사람이잖아요. 나쁜 놈이잖아. 예, 네, 네. 근데 왜 밉지가 않지? 그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팔공 씨 말이 일리가 있는 게 그 저 유튜브인가 어디서 이거 본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두 인물 중에 누가 살인자인지를 맞춰봐라. 그러면서 사진들이 딱딱딱딱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두 명씩 묶음으로 지나가는데, 못 맞추겠더라고요. 이 사람은 아닐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살인자고. 그 다음부터는 못 맞추겠더라고요. 진짜 살인자 같아 생긴 사람이 살인자인가? 이게 진짜 가끔, 요새도 있을지 모르는데 지방이나 아니면 이렇게 편의점에 네.
붙여 있잖아요. 아, 현장 수배. 예. 요, 그거 보면 요즘에는 그 말이 못 봤던 것 같아요. 예, 네, 요새는 못 보는데 약간 그래도 몇 번 네네 보긴 봤는데 거기 보면은 진짜 그런 게 있잖아요. 주위에 이웃 주민들 인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웃 주민 같은 인상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흔한. 예. 네. 평범하고 흔한. 그게 더 무서워요. 그렇죠. 옛날에 저도 네. 중학교 때, 뭐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네. 이렇게 파출소, 지금은 지구대지만 네. 네, 네. 파출소나 뭐 이렇게 그런데 지나가면 게시판 있잖아요. 네. 현상 수배 뭐 100만 원서부터 네. 뭐 1,000만 원대까지 보면 네. 이렇게 사진을 보면 그냥 다 평범한 동네 형이고 아저씨들이고 막 그래요. 네. 그래서 외모나 뭐 성 그런 네. 걸 봐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네. 근데 지금 되게 주인공이 되게 또 일을 저질렀죠 일단. 그렇죠. 아 일을 저질른 게 아니라 상황이 아 나쁜 그 뭐 사건이 저질러진 성매매라고 거죠. 성매매라고 해야 되나 그걸 했지만 네. 그건 저질렀지만 또 그 여자가 또 본인의 그 실수라고 해야 되나요? 사고죠. 아무튼 사고로 일이 저 이렇게 발생돼가지고 지금 의학도 애가 미쳐가지고 지금 무슨 근데 뭐 추리 뭐 탐정하듯이 뭐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렇게 네. 연기와 연출을 해서 그렇지 네. 사실 이 주인공 말도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죽어있는 시 저도 아까 이거 끝나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아주 이제 전 연기를 했지만 이제 귀로 들어봤잖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관객으로서 봤는데 아니 누워져 있는 시체를 두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빠져나가지? 뭐 계속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이게 진짜 정상인인가? 그리고 이제 뭐 이 네. 죽은 여자를 보고 쓰레기 취급을 하잖아요. 인성 그렇죠. 자체가 네 아주 못돼 먹은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그렇죠. 결혼할 그 여자친구도 있는데 뭐 성매매를 그것도 미성년자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제대로 된 사람 그 제대로 잘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완전 네. 뭐 와 진짜 이거 이름 비슷한 그 옛날에 네. 그 드라마가 있지 않았나요? 네. 그 봉태규 씨 나오고 아 그 옛날 아니잖아요. 최근 거 아니에요? 최근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작년에 상 받았잖아요. 네. 그 뭐, 드라마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자기 그 자기가 약간 그 위에 있는 느낌으로 네. 되게 보는 질나쁜 어쨌든 뭐 뒷내용이 궁금하시죠? 아, 그리고 그것도 놀랐어요, 저는. 어떤 거요? 어? 저 여자 목소리를 들었네? 아, 분명 대본에는 여자 응? 그 넣어 주셨더라고요. 여자 그 넘어지는 그 호흡. 팔공 씨. 여자 넘어진 호흡이요? 네. 처음 시작할 때요. 아, 이거 하는 거. 아, 제가 넣었다고요? 네, 효과음으로. 아, 네네, 제가 넣었어요. 그러니까, 어, 분명히 여자 연기를 내가 한 적이 없는데, 어, 여자가. 아, 그래서 좋았어요, 그 그림이. 그, 처음에 오프닝 이제 나올 때, 그, 네네. 그, 뭐라 그러죠? 머리가 멍해져서. 아, 맞아요. 그 뭐라 그러죠? 흥얼거리는 걸? 아, 허밍? 흥얼거리. 허밍이라고 하나요? 네. 뭐 이렇게 막 샤워하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아, 저 그 이걸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만들었거든요. 아, 그래서 편집할 때 저한테 보냈군요, 그걸. 네, 그래서 그 앞부분을 좀 들려주고 싶은데. 아. 그래서 시작할 때 이렇게 근데 저도 너무 듣고 싶었는데 그냥 빨리 편집하라고 그렇죠 제가 아 나 듣고 싶은데 그냥 일단 해 일단 편집하고 빨리 하자 토큰 이래 그래서 뭐 일단 네. 그렇게 만들어 봤는데 일단 기람 씨는 네. 만족했다고 합니다. 네. 아 2부가 궁금한데요? 2부가 이제 엄청 길어요. 2부가 더 길네요.
네, 그 중간에 그래서 이거를 2부로 할까 3부로 할까 하다가 네. 이게 30몇 분 넘는다고 해서 반반 자르기에는 대사나 뭐 흐름이 네, 중간에 끊으면 네 너무 좀 애매한 것 같아서 마침 마침 이제 마지막 끝날 때 뭐라면서 끝났죠 아까? 시작하자. 시작하자. 네. 아 여기서 그냥 끊으면 되겠다. 네. 해가지고 이렇게 끊어봤는데 아 좋았어요. 여기서 끝난 게 좋았죠. 네. 저 좋았어요. 네. 아 이렇게 계속 제작자들이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서로 자화자찬만 하고 이게 평론하는 약간 좀 이게 평가하는 분을 모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이브로 하게 되면 이제 뭐 채팅창에서 아 이렇게 그러네요. 주고받고 뭐 그런 게 있는 재미가 있고 또 저희가 욕먹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아마 라이브로 하게 되면 저희 변명을 한 두 시간 해야 될 걸요?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냥 욕만 먹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꺼버려야죠. 아이고. 아 어쨌든 네. 이게 또 둘이서 진행하는 재미고 네. 그러네요. 저희들의 또 특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좋아해 주실 분은 또 좋아해 주시니까 또 네. 댓글 달아주세요. 뭐 네 많이 달아주시고요. 네. 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1부까지는 네. 아직 그렇게 뭐 혐스럽고 그런 건 안 나왔는데요. 네. 이제 2부에서 조금 뭐 비위 약하시거나 뭐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들은 조금 불쾌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이고 뭐 그렇게 심하진 않으니까 네. 뭐 재미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2부 팔공씨가 해주시죠 이건. 네.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제가 자꾸 말 실수를 하네요. 아, 저도 말 실수 엄청 났습니다. 아, 네. 모텔에서 생긴 일 2부 시작합니다. 준비는 끝났다. 상점들이 서서히 문이 닫기 시작하는 시내를 정신없이 돌아다녀 겨우 장만할 수 있었다. 난 정말 천재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런 기쁨보다도 더 나를 휘감고 있는 건 이대로 달아나고 싶다는 욕망이다. 저 모텔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인가? 약해지는 내 의지를 붙잡았던 건 해부학 첫 시간 교수님이 해주셨던 이야기였다. 의사는 인간이 아니에요. 의사는 경찰이에요. 그래, 나에게는 강철과 같은 의지가 있다. 이대로 달아난다면 난 평생 파렴치한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야 할 것이다. 고작 이런 일로 내 핑크빛 미래를 어둡게 할 수는 없다. 난 당당하게 파라다이스 안으로 들어섰다. 프런트 안에 있는 빨간 머리가 나를 보았다. 난 내 한쪽 어깨에 들려져 있는 좀 크다 싶은 가방에 대해 녀석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사뭇 궁금했다. 이 가방 안에는 여자용 가방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는 다른 도구들이 들어가 있다. 키를 건네준 녀석은 도로 프런트에 있는 TV로 시선을 돌렸다. 역시 내 예상이 들어맞았다. 내가 왜 이런 걱정을 하느냐 하면 모텔 같은 데에서는 손님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으면 들어주려고 할 수가 있다. 하지만 빨간 머리는 이 정도 크기의 짐에는 움직이지 않았다. 룸으로 돌아온 나는 바삐 욕실로 들어갔다. 사람이란 참 간사한 생물이다. 욕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난 시체가 없었으면 하는 어린아이 같은 상상을 했다. 하지만 시체는 그 모습 그대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쓰러져 있었다. 그래,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난 작업에 착수했다.
욕실 안에서 작업에 필요 없는 모든 것들을 룸으로 옮겼다. 뭐 비누나 휴지, 샴푸, 타월, 어느 욕실에나 있는 그런 것들 말이다. 그리고 옷을 모두 벗은 채 여자애가 하고 있던 브래지어로 시체의 양 발목을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 시체를 물구나무 세운 뒤 발목에 묶여있던 매듭을 욕실 벽에 옷걸이에 걸었다. 옷걸이의 높이가 낮아서 엉거주춤한 자세가 되었지만 그런대로 만족할 만했다. 서서히 경직되기 시작한 무거운 시체를 거꾸로 세우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다. 어차피 좀 기다려야 하니까 여유있게 앉아서 담벼락 태우자. 담배 두 대를 태운 뒤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우선 온수를 틀었다.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다. 우선 온도의 문제. 어쨌든 시체가 경직이 되면 작업이 힘들어질 것이다. 두 번째는 소리의 문제. 방음 시설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돌다리도 두들겨가며 건너야 할 때니까. 세 번째는 뒤처리의 문제다. 욕실에 수증기가 가득 차 있으면 습도가 높아 피나 오물이 튀어도 쉽게 응고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준비는 모두 끝났다. 나는 톱을 들었다. 이런 젠장 씨, 이제 와서 손이 떨리다니. 해부학 시간이라고 생각하자. 지금은 해부학 시간이다. 해부학 시간, 해부학 시간. 하지만 떨림은 좀처럼 멈추려 하지 않았다. 아 그래, 엄마와 정화를 생각하자. 엄마의 환한 얼굴과 정화의 실망한 얼굴을. 나는 시체의 몸에서 목을 분리하기 시작했다. 도대체 지금 몇 시지? 새벽 3시. 피비린내와 배설물의 냄새를 맡으며 이곳에서 5시간이나 있었구나. 내 온몸은 피와 오물로 가득했다. 어서 빨리 끝내고 목욕이나 했으면 좋겠다. 우선은 좀 쉬자. 내가 지금까지 도대체 뭘 했지? 시체의 머리는 미장원에 있는 가발 마네킹처럼 세면대 위에 잘 모셔놓았고 그 뒤에 어깨와 대퇴 부위는 경동맥에서 피를 대충 뽑아냈다. 부피를 최대한 줄여야 하니까. 그리고 지금 욕실 바닥엔 인간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고깃덩이야 뼈들이 늘어져 있다. 자꾸 바닥에 미끌거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다. 자칫하면 아까 여자애가 그랬듯 내가 뇌진탕으로 죽었을지도 모른다. 자, 다시 시작하자. 난 피로 물들어 있는 커트를 들었다. 그리고 얌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는 머리를 집었고 두피를 벗기기 시작했다. 어깨가 떨어져 나갈 것 같다. 하긴 10kg가 넘는 쓰레기 봉지를 수백 바퀴는 돌렸으니 뼈는 의외로 차지하는 부피가 적다. 문제는
피와 수분을 잔뜩 머금고 있는 내장들, 구멍을 뚫은 쓰레기 봉지에 그것들을 넣고 집을 놀이를 하듯이 돌린 탓에 욕실에 천장이고 바닥이고 할 것 없이 온통 사방에 피가 튀었다. 원신력의 원료를 이용한 인간 탈수기가 된 것이다. 진짜 탈수기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기야, 탈수기가 있었다고 해도 이런 것들을 넣고 돌릴 순 없는 일이지. 나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두 개의 가방에 들어가기에는 부피가 커 보인다. 피나 오물들은 배수구나 화장실 변기에 쏟아버리면 그만이지만 내장은 그럴 수도 없다. 결국 그 방법까지 써야 한단 말인가? 피하고 싶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 천국으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가방. 사람의 위는 상당히 많은 양을 담을 수가 있다. 난 두 눈을 감고 한 손으로 코를 막았다. 그리고 쓰레기 봉지에 손을 넣었다. 물컹한 것을 한 움큼 집어냈다. 느낌으로는 간 같은데 얼만큼 내 위에 담을 수 있을까? 새벽 5시 욕실 청소를 끝냈다. 선반과 세면대, 욕조, 구석구석 단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닦고 또 닦았다. 이곳에서 인체 분해가 일어난 것은 나와 시체만이 알 것이라는 확신을 들었을 때 청소를 멈추었다. 그리고 피바다에서 헤엄이라도 치고 나온 듯한 내 몸을 씻었다. 피비린내와 구역질 나는 냄새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몇 번이고 비누칠을 했다. 그리고 양치질도. 상쾌하게 샤워를 끝낸 나는 룸으로 돌아왔다. 엄마의 품같이 한없이 편해 보이는 침대가 나를 유혹했지만 아직 할 일이 많았다. 우선 여자애가 하고 있던 커다란 링 귀걸이를 이용해 귀를 뚫어야 했다. 언젠가 한 번은 귀를 뚫어보고 싶었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다니. 날카롭게 갈긴 했지만 귀를 뚫는 순간 너무나 아파서 눈물이 나왔다. 씨,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다니. 거울에 비치는 커다란 링 귀걸이를 한 내 모습은 철학맞게 짝이 없었다. 이 다음에 할 일은 화장대 위에 곱게 올려진 천연 가발. 시체의 머리에서 벗겨낸 두피를 머리에 써보았더니 약간 작긴 했지만 그런대로 괜찮아 보였다. 이것이 바로 시체를 걸어나가게 하는 방법이다. 내 천재지간 머리가 어떻게 이런 작전을 생각해냈는가 하면 그녀의 키가 나만큼이나 크다는 것에서 시작했다. 사람의 눈과 기억은 참 편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눈은 피사체의 특징적인 부분만 잡아내고 기억은 그 특징적인 부분만 자신의 뇌에 각인시켜둔다. 데자뷰라는 현상 역시 이런 논리로 설명할 수 있다. 처음 접하는 것을 보고 어딘가에서 본 듯한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그것과 비슷한 것을 보고 인간의 뇌가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 모텔에 들어올 때 빨간 머리는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내 뒤에 멀찍이 서있던 여자의 무엇을 보았을까? 첫째는 큰 키다. 둘째는 긴 머리칼. 세 번째는 눈에 띄는 귀걸이. 이 세 가지라고 난 확신한다. 그리고 난 이 세 가지로 빨간 머리의 눈을 속일 것이다. 여자의 키가 커서 분해하는 데는 힘이 들었지만 그것은 나에게 유리한 점이기도 했다. 그리고 우리 엄마의 노력이 크다. 워낙 곱게 자란 탓인지 내 피부는 여자 못지않다. 철없던 대학 1학년 때 잠깐 머리를 기른 적이 있었다.
그때는 여성스러운 내 외모에 불만스러웠지만 지금 나는 그것 덕분에 탈출을 꿈꿀 수 있게 되었다. 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두 개의 가방에는 시체가 나뉘어져 담겨있고 귀걸이와 가발도 준비되었다. 난 핸드백에서 루즈를 꺼내 처음으로 화장을 하는 여대생의 기분으로 그것을 입술에 발랐다. 전체적으로 화장을 하는 게 변신에 더욱 유리하겠지만 일단은 내가 화장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설프게 되기가 십상이다. 그리고 나중 일도 생각해야 한다. 화장을 지울 일을. 그래서 입술만 바르기로 했다. 강력한 빨간색을 바르면 시선은 그것으로 모아지기 마련이니까 천연 가발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청테이프로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붙였다. 나중에 뛰어날 때 얼마나 아플까. 모자를 썼다. 이제 완벽하다. 자세히 보면 이런 어설픈 변장은 눈에 띄겠지만 지금은 새벽녘이고 대개의 모텔과 마찬가지로 이 모텔의 조명도 그리 밝지는 않았다. 그리고 여자들이 이런 곳에 드나들면서 수줍어하는 건 당연한 일. 모자를 푹 눌러쓰고 고개를 숙이며 정문을 나간다 해도 빨간 머리는 눈치를 못 챌 것이다. 자, 이제 출동 준비 완료다. 복도를 걷는데 자꾸 다리가 휘청거린다. 아이씨, 누가 하이힐이라는 걸 만든 거야? 아이씨. 그러고 보면 여자들은 참 대단하다. 이런 걸 신고 잘도 걸어다니니. 하이힐뿐만이 아니다. 키는 비슷했지만 이 여자의 코트와 치마가 나에게는 맞지가 않았다. 하기야, 남자와 여자는 어깨, 골반의 뼈의 모습이 현재에 다르다. 하지만 겨울이라는 계절이 그걸 막아줄 것이다. 코트로 감싼 몸을 보고 남자니 여자니 관찰해내기는 쉽지 않다. 1층으로 내려왔다.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 가방 안에 있는 것들이 터지지 않을까? 혹시 넘어지기라도 해서 가발이 떨어지면 어쩌지? 갑자기 옷이 두두둑하며 뜯어지면? 아니야, 불길한 생각은 하면 안 돼. 프론트 앞을 지날 때 빨간 머리가 고개를 내민다. 저 몇 호손님이시죠? 심장이 금세 폭발할 듯 뛴다. 대답을 하면 눈치를 채버릴 것이다. 내가 여자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한번 해봐. 아, 그 203호 손님이시죠? 제기요. 녀석은 다행히 기억을 하고 있었다. 난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아, 저 룸키는요? 난 조심스레 오른손으로 계단 위를 가리켰다. 이 가리킴의 의미를 알아야 할 텐데. 아, 오케이. 남자분이 가지고 나오실 거죠? 예,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여성은 다행히 손짓의 의미를 알아채 주었다. 허둥대지 않고 천천히 프론트를 지나 현관을 향해 걸었다. 차가운 공기가 너무나 상쾌하게 나를 반겨주었다. 나는 내 에마가 있는 곳을 향해 갔다. 그리고 차 안에다 가방과 코트 그리고 하이힐을 던져 넣었다. 그리고 프론트에서 보이지 않는 쪽으로 모텔이 뒤로 돌아갔다. 울퉁불퉁한 벽돌을 잡고 등반을 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없어, 시간이. 하지만 겨울의 한기에 얼어붙은 벽돌들은 너무 차가웠고 난 한 번도 등반 따위를 해본 적이 없었다. 겨우 창틀을 잡았고 있는 힘을 다 내보았지만 아까 쓰레기 봉투를 돌리느라 힘이 너무 빠져버렸다. 시간을 길게 끌면 안 된다. 아직은 새벽녘이라서 어둠에 쌓여있지만 혹시 누군가가 이 장면을 본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 엄마, 힘을 줘요.
정아 힘을 줘. 쿵 하고 머리를 찧으며 방으로 들어왔다. 우선 청테이블을 뜯어내며 가발을 벗었다. 이런지 진짜 너무 따갑다. 다음은 귀걸이. 아씨, 귀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어쨌든 귀걸이 두 개도 무사히 빼냈다. 그리고 난 입고 있는 옷 위로 내 옷을 겹쳐 입었다. 겨울이라서 정말 다행이다. 여름에 가벼운 옷차림으로는 절대 이런 트릭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화장도 지우고 가발이랑 귀걸이, 이따위 것들을 무스탕 안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완벽하게 다시 남자로 변신한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가방을 집어들고 룸을 나왔다. 프론트가 보였다. 여기만 빠져나가면 완전한 탈출이다. 나는 룸키를 자연스레 프론트에 놓았다. 수고하세요.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빨간 머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룸키를 받았다. 네, 다음에 또 오세요. 다음엔 절대 안 올 거야. 이제 저 현관을 빠져나가면 내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었다. 현관을 응시하고 있는 나의 눈에 험상궂게 생긴 남자가 갑자기 나타났다. 우리는 벽류를 부딪혔고 난 가방을 놓쳤다. 가방이 공중에 뜬 그 1초도 안 되는 순간이 나에게는 10년처럼 느껴졌다. 저 가방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쓰레기 봉지가 터진다면, 그러면 나의 눈물겨운 노력도 모두 허사가 된다. 탁! 나와 부딪힌 남자가 공중에서 가방을 낚아채 주었다. 그리고 징그러운 웃음을 띠며 그것을 나에게 건네주었다.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그 남자는 나를 순식간에 지옥으로 끌고 내려갔다가 다시 천국으로 올려주었다. 가방을 든 나는 종종 걸음으로 현관을 빠져나왔다. 내 에마에 올라타자마자 시동을 걸고 모텔을 빠져나왔다. 성공이다. 나의 완벽한 계획과 엄마와 정아의 정신적인 도움으로 차츰 망가질 뻔했던 내 인생을 지켜냈다. 눈물이 났다. 오늘 밤 나는 시체를 분해했고, 인육을 먹어야 했고, 귀를 뚫어야 했고, 두피를 써야 했다. 저 모텔 안에서 일어난 일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 나의 모텔 탈출 작전은 완벽한 성공이었다. 아야, 저 사람 왜 저렇게 허둥지둥 나가냐? 아, 뭐 이런데 어른 사람들이 다 그렇죠 뭐. 그건 그렇고, 오늘은 돈 될 만한 상품이 좀 있었어? 아, 말도 마요. 나의 말 아저씨 아줌마들만 법을 걸었다니까요. 아이야, 씨, 오늘도 공쳤네. 아, 방금 나간 저 남자 손님이랑 같이 온 여자가 끝내주던데. 키도 헌체라고. 에? 재밌게 찍혔을 거야? 어, 너도 아직 못 봤어? 에, 좀 바빠서요. 아, 근데 저 사람들 룸이 없어가지고 203호에 묵겠거든요? 근데 203호에는 카메라가 모자라서 욕실에만 설치했어요. 아이씨, 그게 아쉽네요. 아. 괜찮아, 괜찮아.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어서 한번 확인해보자.
네, 이렇게 2부가 네. 끝이 났네요. 끝났습니다. 드디어 끝났네요. 지금 시간은 1시가 넘었습니다. 넘었죠. 아직도 에너지가 넘칩니다. 좀 더 저희가 좀 많이 있었으면 그래도 뭐 한두 편 더 들려드릴 수 있었을 텐데 아쉽긴 하네요. 네. 벌써 우리 또 1시간 40분 됐어요. 저번보다 더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그죠? 아닌가요? 그죠. 지난번에 1시간 한 38분? 그 정도 아니었나요? 2분 정도 더 넘 길게 했나요? 아, 아니네요. 1시간 50분이네요. 아, 그러네요. 아직 모자른데? 이거 한 편이 더 있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아, 뭐 2부 들었는데 어땠어요? 아, 근데 저 이게 욕 먹는 거 아닌가? 아니, 주인공이 뭔가 주인공이 진짜 나쁜 놈인데. 네. 주인공한테 빠져들으면은 얘가 어떻게 탈출하지? 막 이렇게 감정 이입을 하면서 이입이 되죠. 얘가, 네, 얘가 나쁜 놈인 걸 잊고 네. 뭔가 얘가 또 막 유쾌하게 막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니까 어이씨 참네. 아이고. 이거 글도 워낙 원작도 워낙 잘 만들어진 글이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예. 네. 너무 재밌어요. 그거 보면 이렇게 글 잘 써진 글 보면 네. 아 이렇게 뭐 리딩하기도 편하고 연기하기도 참 편한 것 같아요. 네. 거의 안 고쳤잖아요 이번 거는. 네. 워낙 완벽하셔가지고 글 쓰신 게. 그래서 중간에 좀 필요 없는 대사가 몇 개 있는 것 같아서 네. 기람 씨가 이제 또 해주긴 했는데 네. 제가 편집한 부분들도 있어요. 네, 잘했어요.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만들어봤는데 뭐 불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들을 이게 또 내용이 너무 잔인하고 약간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 네. 좀 작품 선정할 때도 좀 이렇게 걱정하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꼭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게. 80시가 일단 경고를 붙인다는 가정하에 너무 아, 딱 읽었는데 와 너무 재밌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아 근데 또 아, BGM이랑 효과음 이런 게 네. 또 직접 하셨나요? 효과음 이런 거? 효과음이요? 네 뭐 이렇게 그 엄청난 장면 있잖아요. 욕실에서 아, 그 아, 효과음들. 그거는 이제 네. 그 무료 그게 있어요. 아, 네. 네. 거기에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아, 그 전 또 욕실 장면의 그 소리는 네. 구글의 네. 그 뭐야 유튜브 네. 자체에서 제공해주는 그 음향 효과에서 사용을 했고요. 아, 전 또 그 80시의 힘을 빌려서 한 줄 알았죠. 족발 사 먹고 그걸 열심히. 아 무섭다. 아, 와이프가 봤는데, 당신 뭐해? 이거 효과음 만드는 중이야 족발. 족발은 아, 내 뱃속에 있지. 아, 근데 이게 네 마지막에 반전이 있네요. 그쵸? 그죠. 마지막에 찍혀버렸네요. 네. 일단 나온 사람들 다 등장인물 자체가 다 나쁜 사람들이네요. 그렇잖아요. 이거 옛날 영화 누구죠? 뭐죠? 그 제목? 그 뭐야? 신하균 씨 나오고 복수는 나의 것? 아닌데? 맞나? 그거 맞는 것 같은데요? 신하균 씨 젊을 때. 예. 맞아요? 예. 막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나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죠? 그쵸. 다 악당이었잖아. 예. 아닌가? 이건 좀 관계가 없나? 갑자기 영화 나와가지고 뭐 어찌됐건 여기 나오는 사람들 예. 다 나쁜 사람들이야. 아 마지막에 아 일단은 그 여고생도 나빴고 그렇죠. 어떻게 뭐, 보면 여고생도 주인공... 잘못됐죠. 네 그렇죠. 본인의 이제 몸을 소중히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일단 주인공은 일단 시체서부터 뭐 제일 나쁜 놈이고 아니 그 알바 네네 네. 말씀하세요. 아니 알바생이랑 그 사람들도 아 이게 완전 끝까지 사람을 못 믿게 만드네. 이게 참, 제가 네. 물어보고 싶었던 게 기람 씨는 여기에서 누가 제일 나쁜 사람 같아요라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아 주인공이 제일 나쁘다고 하셨고 이게 그냥 정말 그 기준 없이 네. 잘못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요고생은 피해자고, 네. 주인공 나쁜 놈들이고, 이걸 잡아낸 모텔놈 사람들은 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칭찬 받을 누가 나쁘다고 하기도 좀 뭐하네요. 다 나쁜 사람들이라. 네, 다 나빠요. 네, 아니 다 나쁜데 네. 그냥 다 나빠요. 아 그래도 전 주인공에 한 표를 던지고 싶네요. 제일 나쁜 사람. 왜냐면 어찌됐든 그 시체도 네 이렇게 훼손했잖아요.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그냥 본인 살라고. 와 아니 난 그거 이거 읽으면서 네. 정말 충격받았던 게 네 또 하나의 가방 생각을 한 게 아 와 나 와 우후. 머리를 진짜 이 글 쓰신 분도 장난이 아니야. 예. 네. 그것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게 다 들어갈까요? 아. 푸드파이터. 그래. 아우. 아, 그 연기하는데 직접 상상하면서 하는데, 아, 아우. 어우, 그. 진짜 구역질 나가지고. 기람식 구역질하는 연기 유품이었어요. 아, 그리고 마지막에. 네. 그래도 너무 이렇게 저도 연기하면서 이제 뭔가 이게, 이게 유쾌하게 그려줄 수도 있겠다. 뭔가 탈출 작전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방탈출 게임 그 방 그런 것처럼. 아, 요게. 그러면 안 되는데 해서 마지막에 성공했다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본인만 살았다 그 예전에 만약 당신이라면 거기서 그 있잖아요 바톤 네, 터치 네. 한 그 네. 걔 그 사람의 희미한 웃음 그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 잘 됐을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 이번 작품 어떻게 좀 들으신 분들은 약간 좀 비라든지 그게 상하셨을 수 있겠지만 그 팔봉씨랑 좀 재밌게 만들었던 작품이 아닐까 생각해요. 네. 이게 아까 기람씨 얘기 듣다가 생각났는데 네네. 댓글에서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포온 거에서는 모텔에서 생긴 일로 이제 올라와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건데 네. 댓글 중에는 유명한 거죠. 이거 모텔 탈출기 막 이런 식으로 또 달려 있더라고요. 모텔 탈출기. 모텔 탈출 다르네요. 작전 뭐 탈출기 무인도 탈출기 이런 것처럼. 뭐 요런 식으로 막 댓글이 있어 가지고 아, 그렇구나 해서 정말 뭐 전 좋았습니다. 한동안 그 좀 빡시게 힘들게 바쁘게 만들긴 했어도 네. 나름 저 만족하고 되게 뿌듯해요, 이거. 아 재밌네요. 또 영상으로도 또 잘 이렇게 빠른 시일 내는 아니고 좀 천천히 해도 좋으니까 잘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는 재미도. 이거는 네. 그거는 한번 제가 또 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네, 한번, 무료 이제 이미지라든지 동영상 뭐 이런 것들 사용해서 네. 만들어야 되는데 그 구하기가 소재 구하기가 자료 구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해내지 않습니까? 우리 팔공씨 원하는 이 그림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없으면 네. 만들다가 엎어버리거든요. 그냥 그 얼마 전에 올린 그 살인 사건 현장 아르바이트 네네. 네. 그것도 사실 후반부까지 거의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었어요. 네. 근데 뒷부분에서 쓸만한 자료 찾기가 조금 힘든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거 그냥 다 일단은 한번 백업은 해놓고, 그냥 다 지우고 썸네일만 켜놓고 가는 걸로 바꿨습니다. 아이고. 한 다섯 시간 작업한 거 그냥 그렇게 날렸던 것 같아요. 아이고. 여튼 뭐, 상황이 여건이 된다면, 이거 한번 진짜. 자료 찾기가 진짜 쉬운 게 아니네요. 정말. 네, 아, 그리고 그게 진짜 네. 뭐 집에 하루 종일 있고 시간이 있으면 뭐 24시간이고 이렇게 찾으면 찾을 수 있겠는데 또 고르진 못하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아까 그냥 2부 이어서 얘기하자면 네. 좀 쌤통이지 않아요? 주인공? 아, 성공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다 범의 현장이 고스란히 너무 적나라하게 잘 찍혔으니까 어떻게 또 거기만 또 찍혔지? 와, 거기서 와 작가의
와, 상상력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정리를 네. 하자면 네. 여고생도 나빴고 네. 주인공 나쁘고 네. 모텔 이 양아치들도 나쁘고요. 네. 작가도 나빠. 아이고. 그런가요? 아, 저, 못했어요. 팔공치 혼자만의 생각인 걸로 저는 빠지겠습니다. 아, 농담입니다. 아, 농담이죠. 아, 저희가 또 덕분에 재밌게 했잖아요. 네, 작품. 또 이렇게 또 재밌는 시간을 만들어주시고 네. 또 우리가 네.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네. 만족합니다. 아, 네. 또 뭐. 자아자찬으로 끝내게 되네요. 아, 지금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네네네. 얼핏 녹음 시간을 봤는데 또 한 50분? 40, 막 요러네요. 1시간 네, 50분? 전 1시간 50분인데요. 네. 어, 그죠? 네. 그렇구나. 딱 이렇게 되네요. 1, 2, 3 시간입니다. 지금 1시 23분. 네. 와. 기람씨. 네. 녹음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아유, 팔공씨. 편집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연하시느라 또 고생 많았습니다. 아우, 찾아서 또 효과 넣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기람씨가 요새 카톡으로 네. 저한테 뭐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그만 갈구라고. 아, 무서워 죽겠어요. 갈군 게 아닌데. 아, 참. 저도 못된 것 같아요. 아, 아니에요. 아, 근데 빨리, 진짜 시리즈 빨리 하고 싶어요. 아, 이게 시간이, 아. 오, 시리즈. 예. 네. 시리즈물 정말 저도 하고 싶은데. 아, 아, 네. 아, 스포일까봐 얘기를 못하겠네요. 일단, 그거 만들면, 이렇게 토크온 네. 형식으로 할까요? 공개를 아니면 그래도 좋죠. 여건이 안 되면 그냥 아니면... 그거 따로 올릴 수도 있는데 아마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시리즈가 일단은 스포일까봐 말씀 못 드리는데 만약에 그 시리즈 이제 후를 만들게 되면 네. 이렇게 토크하면서 네네. 먼저 거 듣고 또 새로 나온 거 듣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얘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계속 새로 나올 때마다 네. 새로운 거 듣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네. 또 이제 재밌어지고 그러면 네. 어, 그야 대박 나면 좋죠. 네. 아유, 아주 신나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이 잘 들어주시고 와서 하트도 눌러주시고 또 구독도 해주시고 여러분 저희 후원도 해주시고 그러면 아주 저 네. 후원금이 있잖아요. 네, 아 너무 소중한데요. 네, 저도 몰랐는데 받고 나서 이제 네. 게시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이런 거 도움말 찾아봤는데 네. 4만 원인가 5만 원이 쌓여야지만 뺄 수가 있어요. 아, 그런가요? 저 천 원은 네. 언제 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80 스튜디오 공포 라디오 뭐 다른 또 기획하고 있는 거 오래오래 듣고 싶으시면 네. 많은 후원과 네. 하트 구독 네. 요새 구독자 수가 네. 자꾸 두세 분이 네. 자꾸 이거 해지했다 구독했다 저도 그거 약간 신경이 쓰이긴 했는데 그분들의 작전이 아닌지 이게 뺐을 때 뭐야 저희가 이제 부랴부랴 이렇게 또 주변에서는 또 뭐야 이게 딱 이게 잽잽처럼 치고 다시 들어오신 거 아닌지 거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카운터 그러네요. 치면은 무섭습니다. 아 그러네요. 아무튼 여튼 요새 마무리 저희는 아쉽지만 네 아쉽지만 네 또 내일 또 출근을 해야 되고 아유 네 그렇죠. 기람 씨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또 바쁘시죠? 네, 좀 다음 주 개인사가 있어서 인사증이 있어서 네. 좀 아쉽지만 저는 다 다음 주에 그래도 참여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 좀 어떻게 그 개인 일이 좀 잘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건에 따라서 뭐 만약에 네. 이제 함께 할 수 있으면 네. 다행이고 이제 뭐
볼일 보실 거, 뭐 해결하실 거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는 제가 분발해서 네. 또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 미세먼지 많이 드셨잖아요, 지금. 목 상태도 안 좋으시고. 네, 저 원래 또 비염에 천식에 막 기관지가 워낙 약해서 이게 어우 정말 밤에 힘들어요. 아, 그런가요? 아, 네. 실시간 뉴스입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 네. 짓기 전에 팟빵을 한번 보려고 이제 들어가 봤는데요. 가 지나서 그런지 순위가 많이 내려갔네요. 많이 빨리 토콘 네, 토콘 순위 내려갔네요. 토콘이라 이거 빨리 올려서 네. 네. 다시 한번 뛰어 오를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뵐 때까지 네. 건강하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네. 다음에 뵐게요.